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타락론의 41번째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 타락의 결과. 사탄, 히브리어는 그 뜻은 적이라 하는 뜻인데요. 그 사탄 루시엘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주어진 이름입니다. 네, 그림을 보십시오.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루시엘과 혈연적인 관계로 묶여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피는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혈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약한 피는 우리를 구속하고 선한 피는 우리를 구원한다. 예,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난을 피했던 그러한 유월절의 전통이 있고요. 생명을 지킴이 피로 말미암아 지켜졌죠. 그 다음에 그러한 번제를 통해서 동물의 양의 번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류는 쉽게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성찬의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의미로서 포도주를 먹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인간 시자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루시엘과 혈연적인 관계를 맺어서 사탄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탄에 구속되는 사위기대를 이루고 말았죠. 네, 악의 사위기대. 따라서 모든 인류는 원치 않았지만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진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또는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지요. 네, 보십시오. 네, 하나님과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진 완성한 인간이 아담 해와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기대를 이뤘었더라면 예, 하나님을 중심한 완성된 아담과 해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번식하고 가정사회 세계 천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었죠. 네,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피조만물의 관계의 이상세계를 이루을 것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피조세계와 내적인 중심자로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중심한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완성한 인간이 인간의 육신이 마음의 감정, 지성, 의지에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인간의 피조만물 이상세계를 이뤘을 때도 의지의 삼라만상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정, 지, 의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네, 보세요. 하지만 아담과 해와는 그들이 아직 미완성기에 있을 때 타락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탄을 중심으로 한 아담 해와가 자기를 이루었고 자녀를 번성하게 됐고 가정사회 세계, 악의 세계를 그들은 사탄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그만 이루어버리고 말았지요. 결과적으로 이 세계는 사탄 주권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세상의 임금 그리고 세상의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탄은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창조된 인간을 주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조세계까지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타락한 다음에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라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혈통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인간 타락의 결과로 사탄의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세상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사탄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령인들입니다. 네, 이미 지상생활을 끝내고 영계에 가 있는 악한 영인들이죠. 보십시오. 네, 영계와 지상계요. 이 악령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살고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입니다. 예.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 그렇습니다. 상대기를 조성해서. 네, 지상에 있는 이 악인들의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의 악인들의 육신인 것이죠. 생명 요소는 비록 악령이라 하더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보세요.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악령인들을 통하여서 지상 인간의 육신을, 지상의 악인들의 육신을,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상대기준을 조성하고 수세을 통해서 악인들도 악령인들도 역사하는 거고 사탄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